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먹구루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인 GV70이 출시를 앞두고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가 예상되는 시점은 10월경이죠. 현재가 7월인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GV70의 첫 번째 영상을 작년 9월에 알려드렸는데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면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차량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게 되네요. GV70은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2 디젤 모델이죠. GV80에 3.0 6기통 직렬 디젤 모델이 제공되었는데요. GV70에선 이 엔진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은 2.2 엔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리얼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위 차량인 GV80 디젤과 동일한 정책으로 디젤 차량은 리얼 머플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디자인만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70 가솔린 모델의 경우 해외와 국내에서 포착된 모든 차량에서 새로 디자인의 머플러를 볼 수 있었습니다. GV80 가솔린의 경우 가로 디자인의 듀얼 리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죠.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있어서 세로냐 또는 가로 이 디자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후면부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 차량이 가솔린 차량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생 모델은 고성능 모델인 GV70 스포츠입니다. 최근 부쩍 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성능 차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고성능 라인업으로 N과 N9이 선보이고 있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동일하게 제네시스 브랜드도 고성능 라인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세단의 경우 G80 스포츠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SUV에서는 GV70, 이후에는 GV80 스포츠까지 출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짜릿한 스포츠 모델에는 전용 핸들이 제공되죠. 가장 위의 핸들 디자인이 바로 스포츠 전용 핸들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오각형을 상징한 디자인이죠. 핸들 좌우에는 터치 방식의 새로운 버튼이 제공되는데요.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시작으로 제네시스 고성능 차량에 새로운 핸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디젤, 스포츠 세 개의 라인업에 세 개의 핸들이 조합이 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알려드렸던 GV70의 소식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오브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약속드렸던 대로 예상 사이즈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항상 예상 사이즈를 알려드렸죠. 아반떼,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까지 운이 좋게 90% 이상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GV70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GV70 클럽과 콜라보로 빠른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타페와 나란히 서 있는 전면부의 사진을 보면 산타페 3세대 DM이죠. DM보다 좀 낮고요. 산타페보다 좌우로 넓은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타페 DM의 사이즈를 먼저 보시게 되면 차량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4700mm입니다. 차량의 좌우의 폭에 해당되는 점퍼의 경우 1880mm입니다. 차량의 키에 해당되는 전고는 1680이고요. 이 정도 기준으로 GV70의 사이즈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차 구역에 산타페 DM과 함께 서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GV70이 살짝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쪽에서 보니 확실하게 GV70이 조금 더 낮은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타페 DM의 전고가 1680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눈으로 보기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적어도 1650mm 아래의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정측면에서 보니 산타페 DM보다 확실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튀어나온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면 대략 감이 오시죠. 전장은 산타페 DM과 거의 유사한 사이즈로 예상입니다. 예상되는 사이즈는 4680부터 4720 정도가 될 것으로 같고요. 투싼보다는 많이 큰 차량이죠. 3세대 산타페 DM과 거의 유사한 전장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량 좌우의 폭에 해당되는 전폭은 1910부터 1930으로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전폭이 현대차보다는 많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출시된 GV80의 경우 펠리세이드보다 전장이 작지만 펠리세이드와 전폭에 있어서는 동일한 1975mm입니다. 차량의 키에 해당되는 전고는 1620부터 1650mm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을 정확히 해온다면 투싼보다는 당연히 크고요. 산타페 DM과 유사하지만
산타페 DM보다 좀 더 낮고요. 좌우로 좀 더 넓은 사이즈라고 예상이 됩니다. 낮은 자세의 중형 SUV만한 사이즈로 출시가 된다면 제네시스 브랜드의 볼륨 모델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GV70의 엔트리 모델이면서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선 사실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야 할 차량이죠. 어쩌면 GV80보다도 판매량에 있어서는 GV70이 훨씬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출시될 GV70의 실내 디자인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땡머니님이 허가해주신 사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디자인의 특징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사실 이만한 사진이 없네요. 실내 공간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트의 디자인을 보면 두톤 헤드레스트 두께를 볼 수 있는데 현대차와 다른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아래에는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메탈 디자인이 포인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메탈 디자인이 삽입되면서 젊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 계열의 실내 인테리어 컬러에서도 동일한 포인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메탈 재질인지 또는 포인트 역할하는 파이핑 디자인인지는 현재 사진만으로 구분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헤드레스트 하단과 시트 좌우에 포인트 역할하는 디자인도 삽입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좌우에는 허리를 받쳐주는 버킷 시트죠. 즉 볼스터 디자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잡아줄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차량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운전석에서 본 허리를 잡아주는 볼스터의 디자인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전동 시트는 볼스터 부분을 전동식으로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편리합니다. 실내에서 가장 궁금한 공간이 운전자 공간이죠. 상위 차량인 GV80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해외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기어박스 쪽 디테일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계기판은 GV80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위를 덮는 디자인이지만 위쪽이 운전자 쪽으로 좀 더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A필러에 작은 창문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제공되면서 개방성과 함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체가 높은 SUV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GV80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GV70 계기판을 혼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 생각에는 GV70보다는 GV80 계기판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HUD는 당연히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터 패시아 핵심 디자인인 인포테인먼트의 디자인은 GV80과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정확한 사이즈를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보기에는 12인치부터 14인치 사이의 와이드 타입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레이아웃을 포함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GV80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V80과 동시에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V GV80과 세단인 G80도 서로 닮았는데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결과물이겠죠. 센터 패시아 상단부까지는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타입 송풍구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을 포함한 공조기 쪽 디자인은 현재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GV80, G80 모두 수평 레이아웃이 적용되었죠. 송풍구까지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공조기 컨트롤 부분, 그리고 기어박스의 일부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포착이 된다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GV70 크롭에서 포착한 사진을 보면 기어박스의 디자인과 원형 타입 변속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 GV80 공조기 컨트롤 쪽을 제외한다면 정말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것이겠죠.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면서 하단부에는 동일한 방식의 수납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내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는 현재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아서 적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사진과 GV80의 사진의 각도를 최대한 맞춰서 비교해보면 유사한 디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형 변속기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공이 될 것 같네요. 컵홀더는 하위 차량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깨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릿지 타입 하이 콘솔도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암레스트 콘솔도 하이 차량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타입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V70만의 디자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실내 곳곳에 원형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 콘솔 덮개 바로 아래에도 이런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1열 도어 트림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이런 GV70만의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간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형 디자인은 2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에서는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고급감에서는 상위 차량인 GV80과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젊고 가벼운 느낌의 GV70 실내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실내에서 남은 확인해야 할 디자인은 공조기 컨트롤러 쪽 디자인하고요. 2열 공간 중에서도 레고룸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이유로 다음 6부 영상에서 한 발 더 GV70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GV70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이 10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1단계 프로토타입, 2단계 파일럿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8월 또는 9월 말 정도면 선행 양산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 GV70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가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게